갱신형과 순수 보장형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네, 그리고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에 대한 강의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갱신형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 그 많은 고객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질문인데요. 갱신형, 비갱신형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갱신형이라는 것은 만기 때마다 보험료 책정을 다시 해서 그 연장하는 형태의 보험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갱신한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갱신이 계속 되다 보니까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한 그 시점의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만 납입을 하고 나면 만기까지 마음 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미리 물가와 연령을 반영을 해서 만든 그 형태이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좀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 하지만 미리 정해진 납입 기간까지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예, 특히 그 갱신형의 경우에는 갱신되는 시점에 그 나이에 따른 위험률, 물가 상승률 이런 등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최근에 그 옛날 구실손보험이 이번에 갱신 시점에 크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서 가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일종의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 가입 시점에는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암이라든가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3대 중대 질환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그 연령이 높을수록 그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만약에 이런 보장을 짧은 보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보장이 끝나버리거나 또는 재가입 시에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젊을 때 그 비갱신으로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 가입 시 보장만 되는 순수 또 보장형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반대되는 개념이 만기 환급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순수 보장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의 기본 역할인 보장에만 충실한 형태인데요. 즉, 적립보험료가 없는 위험보험료만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은 하지만 만기되는 시점에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말하고요. 즉, 이제 그 만기에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서 그 내가 낸 보험료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그 만기 환급형은 보험료 중에 일부 적립보험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험 만기 때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이 순수 보장형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자, 그렇다면 뭐 가입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좋나요? 어떤 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각각의 그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순수 보장형은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긴 하지만 또 환급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해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기 환급형은 만기라는 시점이 워낙에 긴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시점에 돌려받는 그 환급금의 화폐 가치는 현재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중도에 혹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관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그 장단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종신보험과 같은 어떤 이런 보험을 제외하면 최근에 그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은 순수 보장형, 특히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아예 없는 그런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또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험은 이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들의 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사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28세 젊은 분이신데요. 총 4건의 보험을 가입하셨고 정기보험 10만 원, 그리고 연금보험 25만 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입한 상품이 전부 10년 또는 20년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정기보험 10만 원 상품은
20년 납에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비갱신이고 만기 환급형이긴 하지만 만기 시점이 보시다시피 2084년 지금부터 계산하면 그때가 오긴 오겠죠. 예, 언젠가는. 어쨌든 환급형치고는 너무 만기가 길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정기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46,900원 20년 갱신 그리고 24,300원의 10년 갱신형 이 두 상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먼저 왼쪽에 월 46,940원 이거 이제 100세 만기로 20년 갱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원금만 따져도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 10년 갱신 상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납입 보험료가 2,099만 원, 거의 2,100만 원 정도인데요. 합치게 되면 약 6,1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갱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인상이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얼추 두 배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약 각각 8천만 원, 4천만 원 합치게 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납입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외제차 한 대 값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납입하는데 좀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답변을 주신다면요. 네, 뭐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갱신형 상품은 순수 보장형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또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런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갱신과 또 비갱신,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 네, 그 간혹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저축성 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처럼 특히 이런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지 수십 년 후에 만기 때 돌려받는 이런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100세 만기 상품이 좀 줄을 이루는데요. 만약에 30세에 가입을 해서 100세 만기에 적립금을 돌려받는다 이런다면 너무 먼 미래를 꿈꾸는 거겠죠. 재무설계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듯이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도 비용이라는 점을 좀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필요한 보장만큼의 보험료만 설계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대부분 만기 환급형 이런 암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특히 그중에 또 갱신형 보험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좀 상담 문의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